안녕하세요.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최창현 목사입니다. 이번엔 식과죠.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그 방송 장비 문제로 동영상 할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와 음성 강의만 송출하는 점꼭 양해 바랍니다. 그 대신 파워포인트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왜 제사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제도는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십자가의 의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바로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죄 정결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언제? 재림전 조사심판 때.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영원한 희생을 드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심판과 중보의 때에 영원한 희생을 드린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자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레슨 10, 자 10과입니다. Jesus opens the way through the veil.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veil이라는 말은 장막 또 휘장 이런 뜻이고요. 또 결혼할 때 신부가 쓰는 면사포도 veil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이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장막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과연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헤어지는 그런 마당에 제자들은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재림에 대한 그 확신을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죠. 자, 그럼 이 기도가 기쁨의 기도였을까요? 아니면은 슬픔의 기도였을까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푸념의 기도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1절로 53절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졌지만 비록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큰 기쁨으로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했지만은 제자들이 그걸 더디 믿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과 함께 같이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록 만날 수는 없어도 큰 기쁨으로 찬송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한마음으로 기도했고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When the disciples returned from the Mount of Olives, right after Jesus ascended to heaven, 하늘로 올라가신 후 감람산에서 돌아왔을 때, they were filled with joy and triumph. 그들은 기쁨과 또 환희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They knew, 뭘 알았다는 거예요? That Jesus was the captain of their salvation.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대장이라고 표현하면 원뜻하고 좀 멀어집니다. 구원의 창시자요. And that he had opened the way into the heavenly homeland through his blood. 그분의 피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하늘 본향으로 가는 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 triumph, 승리, 또 업적, 환희라는 뜻도 있습니다. Homeland, 이건 조국이라는 뜻이고 고국이라는 뜻이고 본향이라는 뜻인데 Motherland는 모국이죠. 엄마, Fatherland는 할아버지, 조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인종차별이 있다, 아파르테이트가 있었던 그 시절에 흑인 자치구요, 홈랜드라고도 했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벨사살 궁전벽의 멸망의 선고를 썼던 그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해마다 새로 만드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휘장이 두 조각이 되어 버렸다.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 천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야 즐거워하였다. 이제 천사들도 즐거워하였고요. 바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이 승리하여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아담의 자손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온 하늘이 기쁨에 들떴다. 여러분, 여기 순종의 생애를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패배를 한 것과 그의 왕국이 끝나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십자가 엄청난 반전이었죠. The ascension of Jesus to heaven.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is central to the theology of Hebrews.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신학의 핵심이 바로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His High Priestly Ministry,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 책의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New Covenant, 새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It is our privilege now to approach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요. 바로 with confidence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confidence, 확신. 또, and the merits of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의 merit, 공로.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뜻이죠. approach, 다가가다. approach to 안 씁니다. approach 자체에 투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프로치. 그 다음에 메리트는 바로 장점, 공로 이런 뜻도 있지만은 또 훌륭하다, 뭐 가치 있다 이런 여러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공로라고 쓰입니다. 자,
요약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죄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 히브리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Jesus before the Father. Jesus before the Father. He arrived at the heavenly sanctuary. 그분은 하늘 성소에 도착하셨는데 그 성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The True One. 참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In order to appear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뭘 가지고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빈손 가지고 가지 않으시고 A better sacrifice.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A better sacrifice를 가져가셨죠. 바로 그분의 His own blood. 보혈이죠. 그리고 이것을 perfect sacrifice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시면 그 비교급 good 좋다, better 더 나은, best 최고의. 근데 보통은요 er 그다음에 est를 붙여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모음에 그두개 이상의 이음절 이상인 것은 more를 붙입니다. 그래서 more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약간 이건 예외적인 것이 er, est가 조금 약간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bad 나쁘다, worse 여기 er이 빠졌죠. 그다음에 worst, 이 st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 이렇게 만든다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희생을 가지고 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 남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구려, 고물 뭐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흠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양만 된다고 생각했더니 성경에는 염소도 바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우리가 하되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야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드려져야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흠 없는 양이 매년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제물이 아무리 흠이 없어도 우리의 흠을 없앨 수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시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미가서에도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라고 고민하는 이 선지자가 뭐 송아지나 수양이나 이런 거 기뻐하실까? 또 이교에서 하는 것처럼 내 맏아들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나 양도 이게 다 상징이지, 그걸 드린다고, 그걸 많이 드린다고, 아니면 비싼 걸 드린다고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는 겁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통회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 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마치 그 세리처럼 나는 절망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제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소나 양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말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자, 이걸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에게 바쳤냐? 하나님 앞에.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요? 흠없는 짐승을 드렸어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신 것이죠. 언제요? 매일 또 매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렸어요. 어디서요? 이 하늘 성소의 그림자인 지상 성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 성소를 참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우리를 이제는 완전케 할수 있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 앞서 가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뭐 당연히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 힘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앞서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He arrived at the heavenly sanctuary. 여기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의 피, 그의 제물 드리셨어요. Jesus also ascended to heaven. 어떤 our forerunner,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으로 하나님 그 임재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he has made real the promise.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도치 구문을 한번 볼까요? He has made the promise real.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데 이 promise 다음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강조할 때또 문학적인 표현을 할때 도치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셔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자, 왕의 모습,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계속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냥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유익이냐면 떠나가셔야지만, 즉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우리를 위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실 때에 이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저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 지상의 일을 성령께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선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엘렌 화이트 어찌 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참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예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사도행적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더 깊이 좀 다루고 싶은데요. 에베소서의 바울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여기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바로 이것을 아까 엘렌 화이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요,
뭐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비슷했습니다만은 승리를 하고 이 로마로 들어가는데 여기 개선문이 보이네요. 그죠?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그 개선 장군은요. 좌우에 환호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이렇게 던져줬다 그래요. 선물을 나눠준 것이죠. 그런데 요 장면을 시편 68편 18절에서 인용했는데 좀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여기까지는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써요? 받으시며. 아까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선물을 준다 그랬고요. 지금 여기서는요,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게 서구식의 마인드로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용을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요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사건이 바로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이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막 선물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물 중에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빼앗긴 여호와의 궤죠. 그래서 악인들로부터 빼앗은 것이 바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율법도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받은 전리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나눠줄 선물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우리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나눠주는 선물은 오순절에 그 성령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었고요. 또 전리품을 받을 때뭐 보물을 받아서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빼앗겼던 그 율법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를 다루고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대표된 그 선물을 나눠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리품이라고 하는 말은 부티, 트로피, 스포일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적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죠. 적으로부터 빼앗은 것. 중세시대 때그 율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때와 법에 관한 것을 망가뜨리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셨죠. 여기서도 보셔요. 제사장으로 죄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죠. 왕으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왕의 귀환, The Lord of Rings, 반지의 제왕, The Return of the King. 바로 이런 어떤 주제? 이것이 서구 문학에 계속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theme, 테마가 흐르죠. 이 톨킨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Lord of Rings, 자기가 지은 그 반지의 제왕은 is of course a fundamentally religious. 아주 근본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이런 게다 선악의 대쟁투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져 있죠. 왕의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인데요. 아주 가톨릭이 그냥 배어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Jesus who filled the pilgrimage feasts prophetic significance.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의 예언적 의미를 아주 놀랍게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Passover, 그 다음에 First Fruit, 오순절, Day of Pentecost. 예.
한번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유대인의 절기가 일곱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늘 세 개는 패키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도 패키지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전절과 불임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라고 우리가 7대 절기를 딱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것을 무교병의 절기라고 했고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고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익숙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근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마차의 절기인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겠죠. 그리고요. 맥추절은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데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는 게 50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요세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전에는 처소라고 했는데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겠죠. 재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오, 예수님이 오셨다가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아주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God's invitation. 출애굽기 5장 1절은요. 이 바로에게 모세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럼 절기를 지킨다는 게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들이 배우는 그 일. 그러니까 절기는 곧 구원이었어요. 절기는 곧 죄에 대해서 승리였고, 절기는 곧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를 하각이라고 했는데, 하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절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오다, 매년 돌아오니까 절기죠. 또 모에드라는 말은 정한 어떤 때를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날마다 또 해마다 해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해야 되겠죠. 자, 유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날 무교병 그리고 이 초실절이라고도 했어요. 요제절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곡식단을 흔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상징했죠. 그리고 나서 7주간이 흐르면 초실절이라고도 이제 하고 이게 밀 또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지나면 7월 1일인데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을 불면 이제 속죄일이 열흘 후에 있다는 것이고 이 욤키푸르 이 속죄일을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엔 대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속죄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초막절, 장막절, 즉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이 절기. 이게 1년에 돌아가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와 제사는 구원의 회복과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성취하셨죠? 오순절 성취하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기가 하나 있죠. 뭘까요?
예, 장막절입니다. 이제 그거 나중에 또 뒤에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 가게 하라. So that they may celebrate. Celebrate가 축하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A festival to me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이 잔치,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When God called the Israelites from Egypt,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불러내셨을 때, His plan was to create a personal,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m.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people 여기 the people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The people. 그리고 people 자체가 사람의 복수잖아요. 근데 people에다 s가 붙으면요,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people needed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To consecrate themselves first.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들을 성결하는 것이었어요. 성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Consecrate, 성별, 깨끗하게 하다, 신성하게 하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경외함을 배우기 위하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새천새기별에도 두려워하라, 그것은 무서워하라, 공포스럽게 여겨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그 크신 능력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어떻게 하니? 이에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모세가 성결하게 했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니까 성결이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성결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자기 옷을 빠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런데요. 구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으니까 거기다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경외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공포로 돌아선 거예요.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5절은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중간자 역할을 했어요. 중간. 이것이 우리가 대표, 대리자, 변호인, 중보자, 바로 이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이제 드디어 올라갔어요. 백성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죄인이 죽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백성들은 못 가니까, 무서워서 못 가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성은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죠. 근데 어떻게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요? 성경의 기록은 아무리 가르쳐도
백성들이 자꾸 어긋났죠. 출애굽기 24장에 참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 혼자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제는 아론을 데려갑니다.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보세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모세처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바로 이 사람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뵙고 안 죽었죠. 먹고 마셨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행복과 친밀감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중재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공포에 빠졌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교에서 배운 그대로 송아지 보이는 형상으로 그들의 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아주 절실히 깨닫습니다. 근데 모세가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중재자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손으로 만든 그 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휘장의 필요성, The need for a veil. 자, 그러면 왜 휘장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왜 필요했을 것 같아요? 자, veils have a double function. 두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The term Hebrew uses for veil, 카테페타스마라는 말은 could refer to the screen. 어떤 휘장 장막 같은 건데, 그러니까 성소의 이 겉에 문. 또, The screen at the entrance of the outer apartment of the sanctuary. 아파트먼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칸입니다. 그래서 성소 두칸 중에 그 성소 지성소의 성소와 성소뜰 사이의 출입구를 말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또 Holy of Holies.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근데 these three veils were both entrances. 이게 출입문도 됐지만 and boundaries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경계도 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court 이거는 법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law court라고도 합니다. 또 왕이 예전엔 법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사는 곳을 궁궐 또는 대궐 궁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테니스 칠땐 테니스 코트라고 합니다. 이 코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휘장은 입구이기도 하고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뜰의 가림막은 성과 속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고요. 성소의 가림막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구별. 왜냐하면 성소의 뜰에는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성소와 지성소의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지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 때나 넘어오지 않도록 성소 휘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휘장이 찢어진 것, 십자가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젠 아무나, 아무 때나 예수께로 올수 있다는 상징이 아닐까요? 아, 참 놀라운 상징이죠. 예전의 휘장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보호막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무나, 아무 때나 예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The Levites camped around the tabernacle.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 캠프를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레위인들이. In order to protect the sanctuary. 그 성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and its furniture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from encroachment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침입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레위인들이 그 사방을 둘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they were in fact a kind of human veil.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어떤 휘장으로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재밌죠. 그래서 아주 가드, 보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Encroachment라는 것은 잠식하다, 들어오는 거죠. 침략, 침식지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아, 레위인이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그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죠. 아무나, 아무 때나 갈수 없었던 그 일이 이제 아무나,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에게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아, 이제는 완전히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가 계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The New and Living Way Through the Veil. 아,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New and Living Way. 이걸 새로운 살길이라고 번역한 뭐 개정개역, 공동번역, 새번역이 있는가 하면 새롭고 산길, 산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길, 산길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다음에 현대인 성경은 새로운 생명의 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그 새로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뜻이겠죠. 네. The expression new and living. 자, 여기 새롭고 살아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contrasts with the description of the old covenant. 옛 언약의 정의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옛 언약은 obsolete and growing old, 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요것도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올드와 관련된 말이겠죠? obsolete. 예. 자, it is the new covenant. 이것은 새 언약인데, which has provided forgiveness of sin. 죄 용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and has put the law in our hearts. 우리 마음에 율법을 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옛 언약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하여 바로 이두 가지, 죄사함, 그 다음에 새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두 가지가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올드 패션이죠. 아웃데이티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는데 뭐라고 해요? 이제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전에 옛 언약이 할수 없었던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내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사도행적 476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성령께서 마음을 지배하실 때.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내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바로 그런 우리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Hebrews noted that the inauguration of the old covenant, 자, 옛 언약의 이것은 시작, 계시. 이게 뭐랑 연결이 있냐면요. Involve the inauguration of the sanctuary and the consecration of the priests. 두 가지인데요. 이 성소의 inauguration, 계시, 성소가 이제 지어지고 그 효력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And consecration.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뭐 하는 거예요? 성별. 이두 가지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The purpose of the covenant. 그래서 언약의 목적은 was to create an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when the Israelites accepted this relationship, 이 관계를 받아들였을 때는, God immediately commanded that a sanctuary be built. 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도록 하셨어요. So that he could live among them.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로서 성소를 짓도록 했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 옛 언약은 성소를 건축함으로 시작이 됐죠? 제사장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새 언약은요, 성소를 재건하셔요. 하늘 성소도 재건하시고,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마음 성소도 재건하시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저 하늘에서 즉위하셨죠? 바로 우리 마음에도 그 제사장이 즉위해야 되는 거예요. Jesus ascension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has inaugurated a new era.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With the sacrifice of Jesus,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However, Satan has been cast out of heaven. Cast out이라는 것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버렸다. Now it is Jesus who intercedes. 이게 중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through his sacrifice and faithfulness claims salvation for u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이제 더 이상 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은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마귀가 제일 처음에 최초의 반역 사건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맞죠. 근데 이걸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이건 결국은 십자가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승리 이후에 다시 하늘에서 마귀가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에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은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끄러운 그 마귀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우리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 대군 미가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목요일 마지막이네, 벌써. 아, 그들이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됩니다. They will see his face. 자, we also have arrived at Mount Zion. 이제 우리가 시온에 이미 도달했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이미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through our representative Jesus.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재자 덕분에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Jesus ascension is not a matter of faith. 근데 예수님의 승천은 믿음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but of fact, 사실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This historical dimension of Jesus' ascension that provides compelling force to the exhortation of Hebrews to hold fast to our confession. 바로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사라져 버렸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For us, 우리에게서 faith, 믿음은 has a historical anchor. 역사의 닻을 두고,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추측하거나 내가 생각해서 뭔가 그럴 것이다. 라는 느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느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모든 그 절기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하나 남은 절기가 있었죠? The last pilgrimage 이게 뭐예요? The Feast of Booth 이게 장막절입니다. Is yet to be fulfilled 이제 성취될 겁니다. We will celebrate it with Jesus when we are in the city. 그 도성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내 품성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품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걸 이렇게 더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곧 영생이 시작된다. 예.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 효력이 발생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소망에 아주 멋지게 표현했죠. 388페이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길 너머로 하늘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길 너머로 하늘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10과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